안녕하세요, 셰프입니다. 우리님께서 차를 두 대를 묶었습니다. 사운드가 이제 맛이 가서 사운드로 붙이고, 사운드로 이제 더블 사운드로 이제 업그레이드 됐죠? 되게 이쁜 차죠. 자, 달랑, 달랑, 달랑. 같이 달리는 차인데요. 우리님께서 이제 드랍 셰프트가 메탈로 GPM 거예요. 자, 그런데 GPM 걸로 하셨는데요. 이야, 세상에 이게 나갈 줄 몰랐거든요. 이게 부러질 정도였으면 뭐, 일단 6세로 달려가지고 우리님께서 6세로 달렸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6세를 다 달았는데 혹시 이게 같이 나갈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나갈 때 이거 같이 나갔네요. 보시면 보세요. 이게 지금 헛돌 이게 지금 뿌렸어요 안에가. 이게 드랍샤프트 이게 연결돼야 되잖아요. 연결돼가지고 이게 같이 통으로 이렇게 오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게 여기가 지금 나 이게 나갈지 몰랐는데 설마 했는데 이렇게 나갔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먼지가 이제 당연히 재밌으니까 예, 재밌게 놀았겠죠. 그래서 요거를 고치는데 좀 시간이 걸것 같은데, 요거 하여튼 부품 준비해가지고 고칠게요. 제님. 두대 같이 보려는데, 일단 내일은 요거 한 대부터 먼저 보낼게요. 먼저 보내고, 그 따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시라 보였고요. 여러분들, 서밋! 그 다음에 테레스포.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둘다 좋은 제품인데, 업그레이드 좀 하고 이제 그런 거죠. 자, 서밋. 그 다음에 테레스포. 테레스포, 서밋. 이런 식으로. 그쵸? 센터샤프트 메탈로 가는 거죠, 메탈로. 이렇게. 얘도 메탈이 있거든요. 뭐, 플라스틱 가야 되고, 메탈로 가야 되는데요. 일단은 요거 고장나서 다시 고쳐야 된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쉽지만은, 뚜시. 업그레이드 요청하시면 업그레이드 해드리고, 기본으로 간다면 기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예, 안전운전 하세요. 6셀로 하셔야 된 거예요, 6셀. 그러니까 1, 2, 3, 4셀이 아니라 6셀로 하다 이렇게 된 건데, 우리께서도 나중에 6셀 할 때는 좀 자제하시거나 4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다가 슈퍼서밋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멋진 조립하겠습니다.